그러면 화산이 뿌악 하고 폭파하는 거 본 적 있어? 아니 근데 그걸 갑자기 왜 얘기했어? 내가 오늘 화산이 폭발하는 거를 보여줄까 해서. 야 그러면 우리 차가운 영화 속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엄마가 나 빨리 한번 꺼내볼까? 그래. 좋아 놀라지 마. 과장은 우리가 재밌게 장난감으로 놀면서 할 거야. 진짜? 재밌겠다. 그럼 바로 한번 꺼내볼게. 이게 뭔지 알아? 화산 폭발할 그 판. 화산판 맞아. 화산섬인데 화산섬에 아무것도 없잖아. 맞아 이게 뭐야 물도 없고. 맞아. 그래서 내가 여기 보면은 폼클레이가 있어. 그리고 슬라임 액체괴물도 있어. 여기 있는 클레이도 있으니까 우리가 화산섬을 한번 꾸며볼 거야 먼저. 그러면 나는 바다를 꾸밀 거야. 오 진짜 파란색을 배경으로 까니까 바다같이 보인다. 그치. 나는 화산이 곧 폭발하게 되니까 화산이 폭발하면 진짜 진짜 뜨겁대. 이 하얀색을 파란색으로 한번 액괴와 섞어보겠어. 아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졌는데 울퉁불퉁 뭔가 알갱이들이 느껴져. 화산이 우와.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자 내가 진짜 화산처럼 만든다.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런데 있잖아 화산 폭발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옛날 얘기일까요? 지금도 일어나는지. 제주도에 그 한라산이 폭발섬이라고 그러잖아. 진짜 언제 터질지 무서워. 맞아. 오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잘 만들고 있어? 응. 사실 우리가 너무 예쁘게 꾸며서 그런지 되게 이쁜 화산섬인데 이따가 폭파하면 좀 무섭기도 하겠다. 맞아. 이쿠야 너 지금 뭐 만들고 있어? 나? 응. 이거 내가 꽃게 만들려고 한 건데 왜 망가뜨려? 내 핑계 대지 마. 모양이 이상해졌잖아. 이게 무슨 꽃게야. 그럼 아, 다시 만들던지. 그리고 바다에는 또 그게 있어야지. 뭐? 물고기! 물고기 내가 만들어볼게. 이제 불가사리를 또 붙여줘야지. 우와! 내 불가사리! 읽고 있는 느낌이 들어. 드디어 완성! 와 진짜 잘 만들었다. 그러지. 근데 이제 대망의 화산이 남았어. 야 화산 폭발했다고. 야, 치사하게 진짜 혼자만 도망가기 없기다. 그래. 약속해. 약속하는 거야. 보니까 두 개네. 화산 놀이 분말 A와 B를 같이 넣는 거네. 마지막으로 넣어야 될 게 뭔지 알아? 따뜻한 물. 이야 물. 이건 근데 그냥 미지근한 물이야. 자 넣어볼게. 대망의 순간. 긴장돼. 긴장. 이거를 뭐 손으로 함부로 만진다던가 먹게 되면은 되게
그게 되게 위험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생각하면서 화산 놀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지? 응. 좋아.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과학의 원리도 알고 예쁘게 꾸며보니까 정말 정말 재밌었지? 맞아. 다음 시간에도 내가 재미난 놀이를 가지고 올게. 많이 갖고 와. 알겠어.